이 라이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네. MP3를 듣기로. 아, 자꾸 왜 저의 마음을 자꾸 흔드시는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카메라 아닙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카메라는 좋은 거는 맞는데 요즘에 제가 이게 코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가 자꾸 비트코인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얘도 어? 비트코인처럼 많이 오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죠. 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850 썼거든요. 예, 850. 얼마 전에 이제 예. 충무로 있는 모샵에서 예. 3000 초반 정도에 아, 저도 올라왔는데 봤습니다. 바로 순삭. 거의 바로, 예, 거의 예. 바로 예약돼서 팔리더라고요. 예. 라이카 MP3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평가를 받는 MP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클래식한 오리지널의 MP의 기품과 파인더, 고급스러운 도구 이어와 스크랩 고리, 그리고 너무나 매력적인 젖빛 수광부 창이 있는 MP3 카메라는요. 클래식함을 더하는 가장 예쁜 그리고 라이카에서 가장 인기 많은 볼커나이트와 상판에 있는 멋진 응각 폰트 그리고 폰트의 아름다움은 라이카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클래식함을 더욱 느끼게 해주는 라이카 M2의 레버를 차용하였습니다. 탑커버를 보시게 되면 필름 카운터는 라이카 M2 스타일의 수동 리셋 방식으로 오리지널 MP 스타일 그리고 라이카 M2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셔터 다이얼링 또한 오리지널 MP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리뷰를 한번 한 게 있으니까 네. 또 우리 권순호님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한 1600 1700 1700 그 예, 그래서 모샵에서 1800에 파는 건 눈탱이 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샵 이랬었는데 말이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제2카메라에서 3400에 이 카메라가 팔리는 거 보고 네. 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라이카가 오늘은 왜 오를까? 그리고 재테크 수단으로 라이카가 맞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재테크보다는 네. 감 그러니까 사용에 좀 더 목적을 두고 있고요. 사용을 하는데 가격도 오른다 혹은 네네. 이제 감가가 없다 네네. 그런 거에 사실 의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MP3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라이카 내에서 가장 최고의 인지도와 그렇죠. 최고의 인기를 이제 갖고 있는 기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블랙페인트 같은 경우는 더 비싸죠. 그냥 뭐 사실상 거의 부르는 게 가격이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충무로의 샵에서 그때 새거 블랙페인트를 얼마 전에 2900만원 2800 예, 2000, 그러니까 2019년 그쵸. 아니, 2020년. 2019년 10월. 예, 그때쯤 2,800달러 그래가지고, 와, 네. 이건 진짜 손이 덜덜덜덜 하다 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4,000. 수입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는. 아우디 A6. 하나 정도는 뽑을 수 있을 정도가 네. 돼버렸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왜 오를까요? 일단은, 네. 뭐, 유동성이니 이런 뭐 경제적인 얘기는 둘째 치고요. 네. 그냥 라이카 내에서만 봤을 때, 결국 이게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도 이제 라이카 내에서 가장 디자인 쪽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M3의 아. 전면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저기 셔터 카운터 같은 경우도 외부로 바꿔서 나온 M2의 것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이런 바디 자체의 레이아웃이라던가 그리고 이 렌즈도 상당히 진짜 좋거든요. 아 그럼요. 너무 네. 좋죠. 그래서 이런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관심이나 이제 구매력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는데 저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MP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대가 만들어졌고 아, 그게 이제 키트로 만들어진 거는 1000대고요. 실제적으로 바디 블랙 500개, 실버 500개가 나왔다는 그 한정성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또 소장하고 싶은 네. 이런 그 구매욕 때문에다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닌가. 네, 그, 예. 뭐, 이제, 굳이 이제 또 비유를 하자면, 네. 어디 특정 좋은 학군도 좋고, 음흠. 교통도 좋고, 네. 어떤 치안도 좋고, 음흠. 편의시설도 있고, 이런 예. 곳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서울 논현동 같은 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제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지금 3,400에 팔렸단 말이에요. 하, 앞으로 더 오를까요?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실제로 써보셨어요? 네. 근데 뭐 다른 여타 뭐 M3나 MP에 비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있나요? 이게 제가 쓰고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고 가장 이제 바로 느꼈던 거는 네. 제가 M2나 M3, M4도 다 있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딱 사니까 왜냐면 이 안에 이제 그런 바디들의 어떤 매력이나 네. 각각의 장점이 다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네. 걔네들을 이제 정리를 해도 아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실버 바디 중에서는 지금 이거 하나만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게 바디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손에 좀 더 쏙 들어온다는 느낌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셔터 소리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들어보시겠어요? 아, 스피로 만들어 있어요? 네, 안 들어 있어요. 아, 훨씬 더 부드럽네요, 이게 레버가. 네. 셔터 소리도 좋고요. 아, 좋습니다. 파랑파랑하고 계속 아. 그러니까 모든 거의 완성형.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이게 좋은데 네, 아, 맞아요, 이게 조금 뭐 아쉽고 얘는 이게 좋은데 아, 소니는 막 이게 좋은데 니콘은 이게 좋은데 이게 진짜 하나하나하나에 딱 그 장점만 들어가 있는 완벽한 얼티메이트 카메라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오르는군요. 그리고 레자도 네, 제가 네. 좋아하는 M9의 네, 꿍탄 레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MVP 할 때 네. 제가 리뷰했던 네. 볼커나이트가 이제 좀 알갱이가 크고 그러니까. 반짝반짝 광이 나는 네. 그래서 이 볼커나이트가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단종이 돼서 또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MP3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이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항상 피라미드식으로 네네. 왕이 있잖아요. 뭐 동물의 왕은 뭐 사자 이런 것처럼 호랑이 아닌가요? 호랑이가 언제부터 바뀌었어?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 이제 이런 테크트리에서 이 MP3는 먹이 사슬에서 라이카의 이제 왕이 뭐냐? 그럼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MP3가 저는 거의 왕자의 이제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하십니까?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2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이제 3,400만 원짜리가 저기 이제 UFC로 치면은 이제 애프타이저. 오프닝. 3,400만 원짜리가 오프닝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1억짜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부에서 네. 2부에서 1억짜리 렌즈를 한번 또 오프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